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서 원전 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번 체코폴란드 행은 지난 정권에서 홀대받던 한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K-원전의 세계화, 한 걸음 더 다가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양일간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죠. 여기서 뭐 동유럽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는 건데 정부 차원으로 이제 좀 홍보에 나서고 있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전이라는 게 사업 자체가 이제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네. 대단히 큰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기업이 참여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부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원전 관련돼서 한 기 보통 건설하는데 8조에서 10조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이제 원전 세일즈, 특히 방산 관련된 세일즈도 같이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산자부 장관도 이제 6월 26일 어제서부터죠. 7월 2일까지 7일 동안 폴란드, 체코를 이제 방문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고위급 인사들과 이제 만남을 통해서 양국의 산업 증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양국 간에 가장 큰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그 방산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도 뭐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뭐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원전 1기를 지금 건설하기 위한 본 입찰을 지금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6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1기의 갑 경수로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요.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도에 이제 상업 운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원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에너지난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을 6기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3년부터 43년까지 총 6기를 차례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신규로 이제 원전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UAE에 이제 바카라 원전을 지금 상업 그 운영을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과 그다음에 가장 최신형 이제 원자로 건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기술력을 보유했다라는 게 상호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이 동유럽 같은 경우에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원전을 수주하고 나면 뭐 원전의 운영이나 정비, 해체와 같은 이제 전반적인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전 수주 그 단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주를 원하는 나라는 있는데 과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선택이 되느냐, 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좀 딴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을 수출할 과거에 수출했거나 할 수 네. 있었던 나라 보면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한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을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건설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뭐 국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에 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보면 국내 원전 기술을 가장 뭐 우수하지 않나. 가격 대비 가장 최고의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AE의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라는 게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그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신한울 3호기, 4호기 재개를 이제 공언을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본격 이제 실행을 하면서 해외에도 이런 이제 원전 세일즈가 좀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 기술이 이제 모든 그 원전 관련주라고 분류되고 있는 모든 업체에 이제 수혜를 보는 것보다 그 중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원전 설계는 지금 한국
한전 기술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주기기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원전 건설은 현대건설이나 삼성, 대우건설에서 지금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도 뭐 향후 뭐 10년 동안의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원전 관련주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할까요? 네,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나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SMR,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SMR 같은 네. 경우도 뭐 지금 2030년 이후에 지금 뭐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네. 원전도 일단 건설 시작을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원전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K기술력이 점점 더 세계로 좀 뻗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가서 이제 또 회의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그 이슈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분석을 해봤습니다.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